지난 31일 내외빈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맑음 수목원 개원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서구 남양주시장과 박유희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구 도의원과 시의원 대부분이 참석했으며 몽골 공연단과 시립합창단의 공연으로 볼거리를 더하였습니다.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에 위치한 물맑음 수목원은 2011년부터 약 110억을 투자하여 20개 전시원에 1,200종, 15만 분의 식물을 식재하고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는 등 남양주시 산림휴양복지의 메카로 만든 수목원인데요. 시림 물맑음 수목원 개원으로 남양주시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립, 공립, 사립수목원이 다 있는 지자체가 된 만큼 2020년 100만 시민의 건강과 여가 생활에 기여하길 바랍니다.